안녕하세요, 피클링입니다. 오늘의 피클링은 최근에 정말 핫해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성수역 3번 출구에서 출발했고요. 성수동은 제가 2년 넘게 일한 동네인 만큼 여기서도 제가 추천하는 음식점과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보여드릴 곳은 일본식 김밥인 후토마키가 맛있는 일식 음식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진심인 카페와 먹으면 기절하는 비빔국수집과 부암동 편에 나온 꼰대와 함께 강력 추천하는 이탈리안 음식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번 출구에서 나와 첫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피클링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동네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게 앞으로도 돌아가며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음식점은 점심때 자주 갔던 곳인데요. 후토마키가 점심시간에 땡 하고 시작해서 1시간 안에 다 품절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주문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후토마키 주문을 늦게 해서 일행 중 한 명이 돌고래 소리를 지른 기억이 납니다. 걸어 오시다가 이제 두 번째 골목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현재는 포르쉐 마칸이라는 전시장 겸 커피숍이 코너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50m만 걸어가시면 왼쪽에 토라식당이 나오는데 이곳은 후토마키 외에 따뜻한 국물이 자작하게 나오는 돈가스인 카츠나베도 맛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가 나무로 꾸며진 토라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후토마키가 저는 가능한데 보통은 한 입에는 안 들어갈 만큼 크고 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저처럼 한 입에 도전하실 분은 이 집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골목을 돌아 나왔습니다. 성수동 메인길로 나갈 건데요. 성수동이 수제화와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건 아시죠? 지금 곧 왼쪽으로 꺾는 길 골목 라인과 그 주변으로는 신발이나 가방 같은 가죽 제품,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파는 가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도 따로 조성되어 있지만 골목골목에 이런 크고 작은 상점들을 돌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이제 메인 길이 보이는데요. 길 건너편에 성수동의 터줏대감, 성수동의 랜드마크가 된 대림창고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대림창고는 성수동의 부흥을 이끈 1세대 카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창고로 쓰던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뉴욕의 첼시마켓을 연상시키는 넓고 대담한 인테리어와 독특한 조형물, 수시로 바뀌는 갤러리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겸하고 있는 가격대는 좀 있지만 맛은 괜찮으니 성수동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길을 달려서 먹으면 바로 기절하는 비빔국수를 파는 명국수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점심시간에 자주 갔던 곳인데요. 분명 가게에는 멸치국수 글씨가 크게 적혀있지만 비빔국수가 정말 맛있어서 가끔 생각나서 먹으러 갈 정도입니다. 저한테는요. 멸치국수도 당연히 맛있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는 건너편의 건물은 이따가 돌아오면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첫 번째 카페 훔볼트입니다. 자, 다시 명국수는 오른쪽에 탐앤탐스를 지나자마자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90도로 꺾어 조금 걸어가면 나옵니다. 특히 이 집은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데 김치만 기본 3번은 리필해서 먹습니다. 다들 이 집에서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눈치 안 보고 김치통에서 김치를 마음껏 덜어 드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해서 그런지 김치를 따로 파시기도 합니다. 명국수는 국수양도 많고 가격도 착한 편이라 점심시간 동안은 자리가 거의 안 나니 다른 시간에 오시거나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명국수입니다. 저희는 모든 메뉴를 여기서 다 먹어봤는데요. 다 맛있습니다. 비빔국수는 정말 맛있습니다. 또 먹으러 가고 싶네요.
이제 조금 전 봤던 훔볼트 카페로 길 건너 가겠습니다. 메인 길에 있는 훔볼트는 인테리어도 이쁘고 이 집 빵과 케이크도 다 맛있는데요. 이 집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몽블랑입니다. 저는 몽블랑을 이 집 전에는 좋아해 본 적도 무슨 빵인지도 몰랐는데 이 집에서 몽블랑을 경험한 후로는 다른 곳의 몽블랑을 꼭 먹어봐서 비교해 봅니다. 안에는 2층도 자리가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와 내려가는 계단식 자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점심때 오후 2시까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같은 기본 커피류를 할인까지 해주니 그 시간대에 가셔서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오늘의 강력 추천 끝판왕 성수동의 마리오네 이탈리안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훔볼트를 끼고 골목으로 들어가셔서 직진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왼쪽에 나옵니다. 이 집은 우연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검색으로 알게 된 집인데 먹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나름 이태리 음식점 먹어본 사람인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가게 안을 보시면 왼쪽에 큰 화덕도 있고요. 파스타와 피자 정말 다 맛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셰프이신데요. 갈 때마다 맛있다고 하면 쑥스러워하시는데 음식에는 정말 진심인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 휴일이라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태리 남부 나폴리 지방 음식을 정말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개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곳도 커피의 진심인 카페 업사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길 끝에서 왼쪽으로 돌아 약 150m 정도 가다 보면 왼쪽에 나옵니다. 이탈리아와 커피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또 있네요. 제가 친구와 이태리 배낭여행을 대학생일 때 갔었는데요. 이태리는 카페를 가면 보통 메뉴 맨 위에 카페와 카푸치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처음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는 카푸치노를 시키고 전 카페 대신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료를 받자마자 친구랑 2초가 멈칫하고 정말 웃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주문할 때 라떼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갸우뚱하더니 저에게 우유를 한 잔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떼 그러면 무조건 카페라테 커피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태리는 라떼, 진짜 우유만 저한테 주더라고요. 친구는 아니까 우유 나오는 거 보고 혼자 좋아서 낄낄대던 일이 생각나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업사이드입니다. 이곳은 카페 안쪽에는 커다란 커피빈을 뽑는 기계들이 있고 다른 카페에 커피빈을 제공해주는 그런 커피의 진심인 카페입니다. 이곳의 커피는 다 맛있는데요. 저는 이름이 업사이드인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업사이드의 마스코트인 미어캣, 귀엽지 않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성수동에서 서울숲으로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마지막은 성수동 3번 출구에서 서울숲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에서 왼쪽으로 돌아 저희가 시작한 성수역 3번 출구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울숲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니까 성수동에서 놀다가 잔디밭 넓은 공원도 가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이제 길 건너 보시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딱 한 가지 버스만 오는데요. 성동 13입니다. 이 버스를 타시면 메인길을 지나 서울숲으로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종점지여서 저는 매번 앉아서 갔었습니다. 이곳의 성동 13 정류장은 이곳 한 곳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